자, 들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덩어리하고 물이 생겼잖아요. 이 상태가 되면 멈춰주셔야 돼요. 여기서 더 흔들어버리면 다시 크림 상태가 이렇게 되는데 그냥 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이제 이 하얀색 덩어리는 우유 속의 순수한 지방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맑은 물은요, 그 지방 속에 있는 밀크라고 해서 버터밀크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버터밀크? 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버터밀크만 따로 분리를 해요. 근데 얘는 거의 버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우리는 이 하얀색 덩어리만 먹을 거예요. 네. 아무 도마를 이용해. 지금 버리고 있는 건 버터밀크고, 이거는 순수 버터고. 순수 버터? 네. 어우, 무슨 뭐. 역시 대단하네. 체험 선생님으로 딱이에요. 그치. 이렇게 했죠. 좋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치대요. 치대요. 이렇게 치대서 완전히 물기를 빼는 역할. 자, 여기다가 소금을. 간을 해요? 네. 그치, 소금이 들어간 거니까. 와, 버터도 간을 하는구나. 나 몰랐어. 과일이 무염 있고 가염 있잖아. 야. 이제 얘를 차가운 물에 풍다. 풍다. 얼음물에. 얼음물에. 그러면 버터가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맛을 한번 봐보세요. 와, 와 대박이다. 야, 직접 만든 버터를. 네. 야, 그만 후딱 만드네. 바삭해요. 오. 와, 말도 안 돼. 야, 말도 안 돼. 누나. 나는 약간 솔직히 말하면 이거 자를 때 그 리코타 치즈. 진짜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들어갔었는데 진짜 완전 그렇게? 버터야. 와, 야, 진짜 버터야 그냥. 버터. 버터야. 여보, 아까까지만 해도 이게 그냥. 아, 제가 며칠 전에 파리를 갔다 왔는데 파리는 그냥 이것만 해서 이게 아침, 이거 아침이야. 맞아요. 와, 누나. 와, 너무 맛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 버터의 맛과 약간 틀려요. 와, 너무 맛있다 이거. 느낌이 뭐냐면은 땅콩잼. 아. 네. 맛은 안단 아이스크림 같아. 슈퍼 아이스크림 있지? 달지 않은 아이스크림인데 슈퍼 아이스크림 느낌에 달지 않고 전혀 거기에... 기름지지 않고 기름지지 않고 간이 돼 있는 소금 간이 있는 거. 그래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이건 진짜 끝없이 먹겠다.